자, 이번 영상에서는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드를 제거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id 값이 타겟인 이 엘리먼트를 이 문서에서 제거하고 싶다. 제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callRemoveChild라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이거죠? 자, 타겟으로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를 알아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제거하려고 하는 엘리먼트가 이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엘리먼트의 부모 엘리먼트인 바로 이 ul 엘리먼트 노드 객체가 갖고 있는 parent remove chil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그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로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이 노드에 대한 참조값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엘리먼트가 삭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삭제하고자 하는 이 엘리먼트에 대한 참조값을 알고 있다면 첫 번째 인자로는 그냥 타겟을 주면 되고요. 그리고 부모 객체를 알아낼 때는 자, 타겟이라고 하는 노드 엘리먼트, 노드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 중에 페어런트 노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모를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타겟 페어런트 노드 점 리무브 차일드 괄호 열고 타겟 괄호 닫고를 하게 되면 그 타겟 엘리먼트를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미 이 여러 가지 비판들을 많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일 뿐인데 그 삭제에 대한 롤이 바로 부모 노드한테 있다 보니까 삭제하려는 대상도 알아야 되고 삭제하려는 부모도 알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설계상의 문제점으로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죠. 자, 이번에는 노드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노드를 바꾸는 것은 replace child라고 하는 API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예제인데요. 그 예제를 조금 변경한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먼저 실행되는 모습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replace child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JavaScript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li 엘리먼트의 이 내용이 현재는 그냥 텍스트 노드인데 저것이 링크로 바뀔 겁니다.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i 엘리먼트 밑에 링크가 있고 그리고 웹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내용이 replace, 즉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버튼을 클릭하면 callReplaceChild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죠.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자, 우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를 다른 걸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교체하고자 하는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document create element로 a 엘리먼트를 만들고요. 자, 그리고 그 엘리먼트의 set attribute로 href의 값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것은 그 링크의 URL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a.append child를 해서 그 링크 엘리먼트, 즉 a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로 우리는 document.createTextNodeWebBrowserJavaScript라는 이것을 실행을 시켜서 TextNode를 a 엘리먼트의 자식으로 추가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교체하려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실제로 교체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document.getElementById 타겟을 해서 얘를 알아내고요. 부모 엘리먼트를 알아내고 자, target.replaceChild 즉 타겟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이 엘리먼트의 자식을
교체할 건데 말이 무섭죠? 자, 여기 있는 교체하려는 대상은 바로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고요. 즉 우리가 만든 이 a 태그죠. 그 다음에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을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하는데, 자 여기 있는 요 li 엘리먼트의 first child는 바로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텍스트 노드이죠. 바로 그것을 예, 그것을 요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라는 텍스트 노드가 우리가 생성한 a 엘리먼트로 replace, 즉 교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드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API들의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